지난 4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가 체포된 자유조선의 멤버 크리스토퍼 안. 그런 그가 일단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LA 연방법원이 15억 상당의 보석금과 가택연금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I send you email also. Yeah, did you get it? No, I didn't.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right now, though. We got no comments. 크리스토퍼 안은 발목에 감시 장치를 찬 채 병원 방문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또 다른 자유조선 멤버와의 만남도 제한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북한이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거주 장소를 철저히 비공개에 붙이며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We will take every measure we can to keep his location a secret. And we do have every confidence that he will be safer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where else right now. 그러나 아직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남아있어 법적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안 측은 최대한 송환을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